매우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전주에서 그 22차 세계 한상대회가 개최가 돼서 이렇게 전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이게 동남아 살다 보면 1년 내내 이렇게 우기, 건기가 있긴 하지만 덥잖아요. 한 34년 살다 보니까 아, 음식도 그리운 것도 있고 하지만 제일 그리운 게 한국의 사계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그런 느낌들이 점점 이제 그리워지는데 여기 딱 오니까 이제 아주 좋은 가을 날씨에다가 또 전주의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 특히 전주는 제가 해외 가기 전에 30여 년 전에 몇 번 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못 왔었거든요. 이번에 와보니까 그 예전의 전통은 그대로 있고 또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발전돼 가는 걸 보니까 전통과 현재가 아주 잘 어우러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억이 있고요. 이 전주에 와서 보니까 정말 아주 아기자기한 어떤 뭐 호텔들부터 시작해서 볼거리들도 많고 또 해외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또 맛도 또 즐겨야 되고 또 각각 그 도시마다의 특징도 즐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이번에 충분히 좋고 특히 이제 감동적인 것이 여기 이제 주최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환대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들어봤더니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우리 대학교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혁신적 아이디어 같아요. 어떻게 대학교에서 이렇게 개최할 생각을 했는지 이건 정말 너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고요. 앞으로 한상대회는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정말 테마 있는 도시에 가서 우리가 네트워킹을 하고 해도 되겠다라는 확장성을 확실하게 열어준 게 전주대회가 아닌가 저는 기분 좋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주제를 하이웨이에는 길이 없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마 주제를 보시고는 벌써 이렇게 다 무슨 뜻일까 아마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이 주제가 제가 34년 동안 살아왔던 주터전에서 거기서 많은 기회를 창출했던 제 인생이 함축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물려받은 유산이 많거나 또는 뭐 대단히 뛰어난 남들하고 다른 엄청난 남들이 갖지 않은 능력을 가졌다면 저는 분명히 하이웨이를 질주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부모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라고 이제 배운 것 외에 또는 아주 평범하게 우리 한국에서 생활했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경쟁력이 너무나 힘들고 벅차서 결국은 해외의 도전을 선택했고 해외 가서도 역시 남들이 다 가는 대기업들이 가는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길을 비껴나서 울퉁불퉁하고 이제 길이 없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가면서 이루어왔던 길이 저희들 코라우 그룹의 34년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하이웨이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코라우 그룹은 제가 이제 1990년 이제 27 나이에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1997년 라오스에 가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코라우는 보시는 것처럼 코리아 그 라오스의 합성으로 해서 제가 한국을 잊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앞에 이제 코리아의 코를 붙여서 회사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제는 동남아에서는 코리아 라오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코라우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고유 명사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들 사업체는 주로 이제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인도, 차이나 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이제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고 처음에는 중고 자동차 오토바이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 생산, 그다음에 판매, 오토바이 그리고 건설, 뭐 리조트 이런 사업도 하고 최근에 가장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토어 그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 사업을 해서 오프라인 쪽으로는 한국의 큰 백화점 같은 이제 메가몰을 전국에 건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이마트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하이퍼마켓도 하고 편의점들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개발해서 온라인 쇼핑까지 연계해서 오토어 플랫폼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 출퇴근 차를 타는 게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출근한다라는 생각을 매일 하면서 이제 회사에 나갑니다. 아직 동남아는 대한민국의
1980년, 90년 또는 200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한국이 성공했던 길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상황입니다.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발전된 모습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각각 나라별로 GDP가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이제 고비고비마다 더 활발해지는 사업이 있고 또는 도태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그 길목길목을 지키면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실패는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여오는 그런 34년의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베트남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또 다른 나라로 이제 이동을 하지만 또 다른 과거로 이동하는 그런 느낌대로 가지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기회를 가져왔고요. 그 해외에 있으면서 간혹 듣는 질문이 어떻게 27의 나이에 해외로 나가게 되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흙수저였기 때문에 나갔다가 아마 딱 간략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대학생활을 할 때는 못 느꼈는데 이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부모님들의 어떤 재산유무 또는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또는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달려보면 항상 뒤처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I'm from Korea 또는 I'm Korean.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 젊은 나이에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종업상사에 사표를 던지고 베트남이 막 개방되는 시점에 이제 베트남으로 향했는데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 봐도 참 무모하게 아주 용기 있게 떠났는데 베트남 공항에 딱 내려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새로운 나라에 도전하면서 그때 마음속에 다짐했던 게 내가 인구 1억 명의 나라에서 한국어는 1등이다. 이 한국에서는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베트남에 가서 1억 명이 사는 나라에서 내가 한국어가 1등이다. 1등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불안감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 베트남 사업을 처음 이제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바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베트남을 나갔는데 큰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단지 그냥 그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종이 한 장 믿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에 진출을 한다니까 거래하던 유럽에 있는 바이어들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그렇고 그때 이제 옷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일을 했었는데 베트남에 아주 그 싼 인건비에 맞춰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주문을 안고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시간보다는 기존에 그 베트남에서 이제 공장을 하고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나는 이 오더 물량과 이제 자금을 대고 베트남 파트너는 이제 공장과 그다음에 인건비를 부담해서 그래서 생산해서 이제 서로 나누기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면서 이제 돈이 들어올 때쯤 되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공장에 출근을 했더니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다정하던 파트너가 어느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공장이 한 4천 명 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이 싹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서 이제 파트너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우리 5명 한국 그 기술자들이 같이 갔는데 한국 기술자가 폭행을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다들 이 폭행 때문에 전부 다 일을 안 하겠다고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 이제 기술자들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전혀 때린 적이 없고 평소와 같이 수고했다고 가라고 토닥토닥 했는데 그걸 핑계 삼아서 이제 폭행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파트너를 만나서 이야기, 파트너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오히려 본인도 이제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이 파트너는 처음부터 저랑 오랫동안 합자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동안 수출을 하면 본인이 평생 벌어보지도 못한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사기를 칠 생각으로 만났는데 그걸 모르고 처음 베트남을 가자마자 사람을 신뢰하고 특히 해외 진출 처음 했을 때 한국 사람만큼 마음이 착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국민성도 작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대만 사람을 만나보고 싱가포르 사람을 만나봐도 무언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정말 너무 아주 너무 정확할 정도로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게 만들어져야 움직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만나보고 믿으면 그냥 서로 종이 한 장에 서로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한다 라고 계약을 하고는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대표적인 또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게 해서 가자마자 회사 설립이 되기 전에 이제 실패를 겪고 베트남에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음 기회를 보게 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회를 보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도 베트남을 돌고 이제 이렇게 한 몇 년을 고생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가서 이 혼다 엔진하고 비슷하게 닮은 또는 일본 엔진이나 일본 제품과 비슷한 중고품을 가지고 베트남에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9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보다는 일본이나 유럽 제품의 신뢰가 높았던 시기고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베트남 전국에 엄청난 오토바이들이 이제 운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당시 한국에 있는 아마 그 대림 CT100 그다음에 DH88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모델이 혼다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고 이걸 만약에 이제 베트남을 가져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년, 15년 된 중고 오토바이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그냥 대부분들 공짜로 가져가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한국에 날아와서 그걸 컨테이너에 싣고 이제 베트남에 가서 판매를 했더니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컨테이너가 도착하자마자 기다리면서 전차가 팔려나가고 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제대로 된 이제 사업 아이템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여 사업을 했더니 한국에서도 벌써 이제 베트남에 소문을 듣고 1년 전에 공짜로 가져가라고 하는 중고 오토바이가 거의 50만 원 이상까지 이제 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그 일본 그 엔진과 비슷한 이제 중고 자동차를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베트남에 봉제 공장을 하러 갔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차 오토바이로 이제 사업 아이템이 바뀌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회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1등 한다는 그 경쟁력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소문이 나니까 한국 제품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회사에 와서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럴 때 어떨 때는 보면 제가 이제 겨울에 보니까 저 강원도 있는 절에서 사리비짜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없다 해서 그걸 또 찾아서 그걸 수출한 적도 있고요. 또 중고 헬리콥터를 수출한 적도 있고 정말 사리비에서 헬리콥터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이제 취급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한국에 있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까지 그 많은 공장들이 그때는 해외에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바로 내 인생과 내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공장들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전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생산 공장처럼 느끼면서 신나게 일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 그 시기였고요. 한참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또 사람들이 날아와서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자고 해서 그 당시가 이제 90년대 초가 막 캄보디아가 이제 내전이 끝나고 아직도 이제 전투가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할 텐데 그때 제가 생각해도 어디에서 용기가 났는지 오히려 내전이 끝나가는 시점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캄보디아에 가게 돼서 공항에 내려서 이제 호텔까지 쭉 옮겨가는데 보니까 아직도 총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좀 도시가 어수선한데 마침 공항에 호텔에 도착해서 이 바이어들을 따라서 2층 식당에 올라갔더니 2층 식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업가들이 모여서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냥 파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호텔 밖 밖에는 지금 사람이 죽어 나가고 총소리가 들리는데 이 또 호텔 안에는 또 전혀 다른 세상을 보면서 아 정말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를 거쳐서 이제 1997년 제가 라오스에 왔는데 그 당시는 시내에 있는 가장 메인 도로들도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을 만큼 아주 열악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러고 다시 이제 라오스로 넘어가서 그 캄보디아하고 이제 베트남 사이에서도 또 한 번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실패를 하고 이제 라오스로 넘어갔는데 라오스에 넘어가서 라오스에서도 다시 이제 중고차 다섯 대로 시작을 해서 다시 베트남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중고차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 한국에서 이제 IMF가 생기고 그러면서 라오스에 이제 투자했던 한국의 그 대구에 있는 큰 제지 공장에서 라오스에 이제 자동차 조립 공장, 생산 공장을 투자했었는데 이제 실패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 한 4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이제 반값에 저보고 이제 사서 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뭐 한 그 반값도 아니고 반의 반도 아닌 돈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제 거기다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벌었던 것을 전부 다 집어넣고 이제 자동차 생산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공장을 인수해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좋았지만 제일 이제 마음에 좋았던 것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사기도 당하고 사실 정확한 해외 투자자로서 제대로 된 내 회사와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것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 떠돌아다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최초로 저 앞으로 제대로 된 회사를 가졌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 그 라오스에 가서 자동차 할 때 라오스 전역에 한국차가 한 10여 대밖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한국차를 처음 소개하면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차를 운행해 가면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냐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동차 공장을 인수하고 난 이후부터 중고차를 수입함에 있어서도 차량을 한국에서 부품으로 가져가서 그걸 재조립해서 거기서 이제 상품성을 완전히 높이고 또 7도 새로 해가지고 새 차처럼 판매를 하면서 중고차도 뭐 누구도 이제 시도하지 않는 품질 보장, 워런티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잡고 해서 이제 한국차가 서서히 전국으로 판매되도록 했고요. 특히 아프터 서비스 센터를 전국적으로 가장 좀 일본차보다는 최고의 품질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했던 아프터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던 것이 가장 한국차를 확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 초가 되면서 중국산 오토바이들이 동남아로 내려왔을 때 사실 이 동남아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도 전체 일본 오토바이가 거의 시장 점유율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내부적으로 이제 코라오 오토바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혼다보다는 싸고 중국제보다는 약간 가격이 높지만 수리가 필요 없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품질을 만들 수 있냐라고 해서 이제 시작했던 것이 엔진이나 중량 부품들은 한국 것을 갖다가 조립을 하고 가장 저렴하게 들어가는 품질은 중요하지 않는 몸체나 다른 부품들은 중국에서 가져오고 그에 나머지 전자제품들은 태국이나 대만에서 가져오면서 약 5개국의 핵심적인 부품들만 모아서 코라오 오토바이를 생산하게 됩니다. 2000년이 넘었으면서 이제 라오스에서 점점 회사가 성장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 회사가 갔을 때는 아무도 이제 그들도 보지도 않더니 2002년, 2003년 한국의 월드컵이 한참 뜨거웠던 시기에 저는 라오스에서 30회 이상의 각종 세무조사와 각종 조사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라오스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라오스 나라가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 번 경험했던 건데 이 리스크 관리나 또는 이런 사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 없지만 성공을 하면 분명히 현재 있는 리스크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어떤 문제들로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 특히 해외에 나와서는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준법 경영을 하고 단 한 대의 차량도 불법적으로 수입한 게 없다 보니까 한 10여 차례
세무조사를 하고 난 뒤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한두 시간 보고 돌아가면서 결국은 그렇게 조사했던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져서 코라의 투명성이 전국에 알려지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수여하는 최고 기업인상, 최우수 기업상을 매년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령, 이제 우리가 받고 있고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의 모범 사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회사를 좀 더 정부 쪽에서 홍보하면서 오히려 코라오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아주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한참 이렇게 판매가 되면서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는 이 동남아 국가에서는 그래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어떤 제품이어서 이게 시장 확장성이 한계가 있어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 금융을 결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도차이나 은행을 설립하고자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누가 지분을 얼마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라오스에 아주 로컬화된 라오스에 특화된 은행을 만들고 싶다. 이제 독자적으로 은행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은행을 이제 정부에다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보통 그 전임 은행들의 사례를 보면 보통 은행이 굉장히 많은 단계에 어떤 이제 검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3주 만에 은행 라이센스가 이제 저희들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이 준비가 돼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건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항상 하는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급해도 대충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먼저 시장에 선보이는 것보다 고객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 이상으로 놀랄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한번 선보인 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도 없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서 은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은행 준비 절차를 다 끝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이제 라오스 은행들은 보통 고객이 가면 고객 한 명당 서비스하는 시간이 한 30분, 1시간 이상 걸리던 시기에 저는 우리 은행은 3분 내에 모든 서비스를 끝낼 때까지는 문을 열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은행 오픈 준비가 끝났는데도 매달 큰 금액의 인건비가 나가고 여러 가지 경비가 나가지만 제가 거기서 한 4개월 동안 매일 직원들에게 초시계를 들고 서로 그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도 예금을 받고 그다음에 태국 돈도 그렇고 이제 현지 라오스 돈도 하기 때문에 세 가지 돈을 동시에 취급하면서 어떤 3분 내에 그게 끝날 수 있도록 한 4개월 동안 연습을 시켜서 이제 문을 오픈을 했더니 이거 자체가 그 어떤 광고 효과도 필요 없이 한두 달 지나니까 입소문을 타고 정말 혁신적인 은행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되면서 은행 시작하면서 굉장한 호응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할 때 보면 그냥 뭐 행운권 추첨을 한다든지 뭐 집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중앙은행하고 같이 해서 우리 은행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저축 장려 운동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도차이나 은행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국가은행이라고 하는 또 이미지도 같이 갖추어지면서 은행 설립한 지 2년 만에 저희들이 민간은행, 라오스 민간은행 1위로 올라서고 지금까지 계속 라오스 민간은행 중에서는 1등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제 마음을 흔들었던 이야기가 정권 거래소가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국계 몇 개 회사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한상기업은 한국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각 나라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각 나라의 기업이니까 한상기업의 대표 기업이 한국 정치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 전 세계에 있는 750만 한상들에게 희망과 힘도 주지만 그 한상기업들이 또 한국에 또 제2, 제3 이렇게 상장을 함으로써 한상기업의 어떤 성공 상장을 보고 각 나라에 있는 대표 기업들이 오게 돼서 이런 또 글로벌 정치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는 제가 내가 한국 정치에 상장을 한다는 것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750만
제 동포들에게 나도 하면 된다. 그리고 나도 한국 정치에 성장을 할 수 있고 한국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꿈을 줄 수 있다는 말에 이제 우리가 한국 정치에 성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0년도에 한산기업 최초로 제가 한국 정치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동남아에 있으면 이제 보면 한 베트남은 저희 한국의 한 1990년 또는 2000년대에 그 이제 경제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한 1980년, 뭐 90년대 상황이 됩니다. GDP가 성장하면서 발전되는 시장에 따라서 이제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한 발 앞서서 과연 1년, 5년 뒤에 어떤 사업이 열릴지를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또 다른 리스크인 것이 지금은 아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되는 사업들이 또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또는 각 나라에 해외에 있는 나라가 발전하면 또 역으로는 그 사업이 도태돼서 금방 또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GDP에 따라서 성장하고 GDP에 따라서 이렇게 사라지는 사업들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늘 준비하는 자세가 이제 항상 그 기업을 영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한국도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동남아는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의료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공항을 폐쇄하거나 또 큰 아파트에 그 몇천 가구가 있어도 한 명 그 코로나 사람이 한 명만 나와도 전체 아파트를 그냥 2주 3주 봉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보면서 우리 이제 코라오 그룹이 연 그래도 2조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거의 매출이 없어지는 시기를 거의 한 6개월 이상 맺으면서 그때 굉장히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또 경제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런 팬데믹 현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영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사업을 그동안 국가만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가만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사업도 항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은행이나 자동차나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위 몇 퍼센트를 타겟을 했던 사업이라면 이제는 전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유통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하고도 소통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유통사업을 하면서 아예 이 오프라인만의 유통사업이 아니라 온라인까지 같이 해서 전 국민들이 우리가 만든 플랫폼 속에서 24시간 생활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프로젝트 명은 O2O 온라인 오프라인 오아시스 플랫폼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유통만 하더라도 각 주요 도시의 제일 큰 어떤 메가몰 형태의 백화점들이 이제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이퍼마켓, 슈퍼마켓들이 뒤따라가고 특히 제가 이제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전국 전역에 한 2,000개의 편의점을 만들게 되면 이 오프라인 편의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딜리버리 사업을 하고 있는 물류 사업도 하나의 거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제 은행도 이제는 한국도 요즘 뭐 이렇게 이 비대면 은행들 특히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나 많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동남아도 앞으로는 오프라인 은행보다는 비대면 은행들이 많아야 되는데 비대면 은행으로 갔을 때 우리 2,000개의 편의점들이 또 은행 지점 역할도 해주면 우리는 비대면이면서도 가장 오프라인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한 굉장히 고객하고 가까운 데 붙어 있는 이제 나름대로의 경쟁 있는 은행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제 결합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는 걸 보면서 저 또한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코라오 10계명은 제가 만든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되는데 지난 한 34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대로 해외에서 사업했던 모든 경우의 수 또는 성공 또는 제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다 녹아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 하나하나는 사실은 평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기 담겨있는 뜻은 해외 진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성공 또는 지속적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들이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찾아내서 그것과 다르게 하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해외 진출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지, 어떤 사업을 성공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세상에 보면 여기도 많은 이제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크게 봐서 두 가지 타입의 사업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천재형 CEO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력형 CEO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재형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 게이츠든 스티브 잡스든 세상 어디에 있어도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제 사업을 하는 타입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저는 확실하게 노력형 CEO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가장 혁신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남들이 하고 있는 또는 다른 나라에서 성공했던 부분들을 가져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맞도록 조금 다르게 변화시켜서 사업을 하는 전략, 이것이 어쩌면 노력형 CEO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실패가 작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10개명 첫 번째 항상 이렇게 이제 그 해외 진출할 때마다 저희들은 사업 아이템을 고를 때 이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대 흐름을 국가 발전과 함께 하는 전략은 항상 CEO들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이권 사업에 개입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준법 경영은 대부분 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리스크 관리는 항상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무슨 리스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관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리스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성공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내가 성공한 모습을 그려보고 그 성공한 모습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지금부터 경계하고 줄이고 관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의 가장 기본은 준법 경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브랜드 관리로 기업 가치를 높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도 항상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얼마고 경제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해외 진출을 생각할 때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그 먼 그림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 기업이 어떤 영향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경쟁력을 가지는 상태에서 국가가 발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객 만족에 저해되는 일관 절대 타협하지 말라. 이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누구든지 이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면 1등 하라는, 무조건 1등 지상주의가 아니라 아마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경험이 좀 떨어져도 어느 부서였든가 어느 영업 조직에서든가 1등을 해본 경험 있는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면 거기서도 1등 하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과해서 뭔가 남의 뒤를 따라가는 사업을 영위하기보다는 조금 작더라도 내가 잘해서 1등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그 1등한 노하우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오히려 더 실패보다는 성공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지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을 삼가라는 부분도, 해외에서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이 아주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자금으로 그걸 누르게 되면 작은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태어나서 성공하고 또는 사회가 발전한 부분들을 스스로 막는 행위들은 어쩌면 짧게는 성공할 수 있어도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절대 시장 파이를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저희들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꼭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먼저 양보하고, 그렇게 양보해도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항상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먼저 우선시 두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래를 공유함으로써 이제 평범한 사람들 비범한 일을 하게 하라는, 제가 모든 CEO들을 만나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주변에는 사람이 부족하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해외 나가면 특히 이제 신흥국이나 이머징 마켓에 나가면 한국에서도 부족했던 그 인재에 대한 갈증이 더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 저희들은 그래서 오히려 경력직보다는 좀 더 경험이 작은 사람들을 회사에 이제 채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문화를 가르치고 하면서 아주 평범한 직원들을 몇 년 지나면 정말 비범한 직원들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해서, 그래서 인재를 키워서 이제 활용하게 되는, 해외 나가게 되면 이 직원들을 양성하는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의 사회 환원을 무조건 실천하라는, 이건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의 생존보다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한 30몇 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뒤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매번 매번 사업할 때마다 내가 가진 일정 부분을 꾸준히 사회에 환원하면서 지금 이때까지 사업을 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사회 환원은 받는 사람보다 환원을 하면서 그걸 받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더 행복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34년 동안 어느 나라에, 지금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어느 나라에 가도 항상 이익의 한 5% 정도는 무조건 사회하는 자금으로 내놓고, 주말이면 직원들이 전부 팀을 이루어서 각각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요양원을 가든 아니면 어린이집에 가든 항상 우리 회사는 주말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하는 활동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또한 행복해지고 회사에 대한 어떤 또 로열티도 높아지고 뭐 이런 이제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저히 현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해외에 나가서 성공의 마지막은 이제 현지화하는 거죠. 현지화가 돼야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현지화가 돼야 현지인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현지화를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언어를 알고 단순하게 그 나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현지화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지에 있는 국민들이, 저희 회사의 현지화는 현지의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현지화가 아니다. 동등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계 기업이 와서 아주 얄밉도록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이제 이익을 그 나라로 송금하고 그러면 제품이 좋고 사회 환원도 하고 회사가 좋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국내 기업에 비해서는 자꾸 마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진정한 현지와 진정하게 현지 기업과 경쟁하는 방법은 사랑보다도 한 단계 높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 결국 우리가 존경받으면 결국은 사랑받는 현지 기업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 그렇게까지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코로 10개명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해외 나가서 사업을 했을 때 뭔가 생길 수 있는 또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저희들만의 어떤 그 경영 비법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이제 이 코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아마 이제 그 회사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코라오 그룹 같은 경우는 라오스만 하더라도 같은 조직에 유럽 사람도 있고 태국, 중국, 한국, 그 다음에 필리핀 기술자들 한 5~6개 국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같은 민족이라도 뭔가 소통이나 또는 책임에 의해서 서로가 항상 그 부서와 부서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많은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같이 협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사 건물을 지을 때 제가 한번 그 현장에 가봤더니, 어제까지 일을 막 밤새서 하다가 그 다음날 가보면 하루아침에 일을 안 하고 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 자재를 발주하기로 했는데 발주를 하지 않아서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한 3주 동안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본인 일이 아니라 라오스 현지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인데 본인이 한국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무조건 두 사람이 누구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먼저 앞서서 하라고 해서, 또 다른 이제 건설 현장에 가보면 건설이 끝나고 나면 자재가 또 수십억씩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제가 직급 관계없이 모든 부서에 현지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인하지 않는 모든 서류는 우리 회사에서
무효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현지인 매니저가 과장이고 한국인 매니저가 상무 이사라도 두 사람이 무조건 사인을 해야 되고 현지인 매니저가 부서장이고 한국인이 과장이라도 직급 관계없이 그 조직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과 현지인 두 사람이 무조건 모든 서류에 사인을 해야 그 다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이 제도를 시작하고 난 뒤에 정말 놀라울 만한 변화가 생깁니다. 서로가 사인하니까 당연히 이제 핑계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직급 관계없이 현지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인을 하면서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다음부터 전 세계는 우리 모든 사업장이 누구 때문에 무엇이 안 됐다는 이야기들이 싹 들어가고 가장 효율적인 회사로 이제 거듭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마 제가 나중에 언젠가 이제 경영학 서적을 적는다면 이 BPR 이론 이게 이제 BPR 이론이라는 게 제가 만드는 이제 단어인데요. 비즈니스 퍼포먼스 이제 리뷰라고 해서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퍼포먼스를 한번 2주일에 한 번씩 이전 부서 직원들이 앉아서 각 부서별로 팀워크로 리뷰를 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PR 조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대한자동차 판매를 예를 들면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대한자동차 판매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캄보디아 법인장이 일방적으로 앉아서 구매하는 사람과 회의를 해서 구매를 지시하고 그다음에 영업하는 사람과 이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금과 회의를 하면서 이제 법인장은 만물 박사처럼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만 각각 부서는 부서별 하나만의 어떤 정보만을 알고 있으면서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한 조직을 법인장은 오히려 이제 발언권이 없고 구매 담당, 영업 담당, 그다음에 자금 담당, 그다음에 재고 담당, 그다음에 생산 담당, 그다음에 물류 담당 이런 다섯 여섯 명의 담당자가 직급도 가지 어떤 직급은 대리가 제일 높고 어떤 직급은 뭐 부사장이 제일 높고 여기 BPR 미팅에는 모두 계급장을 떼고 들어와서 직급 없이 앉아서 이제 그냥 토론을 하게 됩니다. 2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영업 담당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영업 계획을 매 2주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업들은 6개월에 한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데 저희 회사는 2주에 한 번씩 매 6개월 사업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항상 우리는 신선식품만 취급한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항상 우리는 6개월간의 어떤 이제 새로운 사업 계획을 판매 계획을 영업해서 이제 제시하면 그 영업이 제시된 사업 계획을 기초로 해서 구매팀에서 이제 그리고 재고 구매와 재고 관리팀에서 이제 이 6개월 동안 사업 그 계획에 맞춰서 과연 충분한 재고가 있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제품은 주문하면 2주가 걸리고 한 달이 걸리지만 해외에서 보통 한국 제품이나 자동차를 주문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걸리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재고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대밖에 없는데 갑자기 사업 계획이 1500대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팔 수 없는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는 건데 평소에 이런 회의가 있기 전에는 아무도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업 계획은 사업 계획대로 판매는 판매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었는데 그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사업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매나 재고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유분을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3개월 이후부터는 필요한 것들을 구매 담당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발주를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 맞춰서 이제 발주를 구매 담당이 집어넣는데 3개월 뒤에 결제할 걸 생각해 보니까 자금 담당이 아무리 봐도 3개월 뒤에 돈이 10억이 필요한데 아무리 자금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재무 담당이 미안한데 3개월 뒤에 10억 물건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5억밖에 안 되고 오히려 조금 지나서 그 다음 달에 10억 계획을 차라리 15억으로 올리자. 이런 서로 이제 주거니 바꾸니 맞추는 계획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영업은 거기 맞춰서 또 판매 대수를 조정하고 이런 단위들을 2개월 동안 계속 하게 되면 회사에 있는 전 구성원들이 서로 맞춰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변화만 없으면 이 사업 계획은 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법인장 한 사람의 이제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업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책임감도 같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되면서 회사가 엄청나게 아주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업 계획이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는 아주 엄청난 큰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걸 시도하고 난 뒤에 그런 회사의 어떤
영업이나 관리만 타이트해진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걸 시도한 지 한 6년이 넘었는데 정말 기대하지 않은 또 다른 두 가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 하나는 항상 제가 이제 우리 회사 슬로건이 Let's go together, 다 함께 갑시다 라는 슬로건인데 본인이 이제는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정도로 나보다도 더 우리 회사를 더 잘 알고 본인이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오너인 것처럼 행동할 만큼 책임감이 생깁니다. 이건 확실하게 제가 보장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참관 회의에서 만들어진 목표이기 때문에 꼭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크게 달성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재를 써보면 이제 인재의 똑똑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아주 진짜 똑똑하고 해서 예전에는 뭐 50대, 40대 우리 임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지시하고 그렇게 따라온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면 이 BPR 미팅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아주 젊은 친구들도 한 부서의 장으로 그 자리에 참여해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6개월, 1년 정도 이게 계속 반복되면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30대, 40대의 눈에 보이는 인재들이 CEO급 인재들이 각 나라별로 엄청나게 눈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의 슬로건 되게 촌스러운 슬로건이지만 다 함께 갑시다. 레스고 투게더를 제가 라오스 간 지 26년인데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이상 더 좋은 슬로건이 제 마음속에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가는 것. 그러니까 사업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같이 동반자로서 함께 가는 것. 이거 이상 더 큰 가치를 나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해외에 있으면서 제가 살고 있는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 타양, 다른 나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해준 사람들이 저한테는 제2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저하고 같이 가는 동료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환갑잔치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게 가장 좀 좋을까 뭐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 적당한 선물을 하고는 제가 고민하다가 각 직원들한테 가장 예쁜 사진을 하나씩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친게를 사인을 해서 이렇게 좀 예쁜 액자에 넣어서 하면서 액자 뒷면에다가 뭘 적었냐면 내가 은퇴하고 난 이후든 누가 다음 CEO가 되든 이 액자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회사에 근무를 했으면 2대, 3대, 4대, 5대 관계없이 5대까지 우리 회사가 생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보고 취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취업 개선한다는 증명서다라고 적어서 제가 다 나눠줬거든요. 어느 가족이 2대, 3대 뒤에 지나서 어려웠어든 정말 좋았어든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 가면 받아준다고 해서 코로나를 왔다 해서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라. 그건 정말 그 가족은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 가족이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능력이 좀 부족해도 이건 핵심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했는데 지금 어떤 직원들은 책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직원은 집에 놓고 잊어먹을까 봐 이 금고석에 넣어놨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Let's go together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해외에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혹시 해외 진출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와서 그 나라 국민들을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